바로 저거죠. 아, 이거 어때? 수능. 우리 수험생들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수능이 다가왔습니다. 자, 달라진 수능 풍경 중에 또 하나가 이 시험이 끝나면 이 수험표 거래입니다. 지난해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나 이뤄졌던 이 수험표 거래가 이제는 SNS를 통한 직거래로 확산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거래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죠? 수험생들에게만 주어지는 파격 할인 혜택 때문인데요. 맞아요. 자유이용권이 무려 70% 할인. 아, 카드보다 더 세네. 그럼요. 놀이공원부터 동반자 포함 50% 할인. 이야. 미용실 또 심지어는 항공권 30% 할인. 예. 정말 이렇게까지 한 항공사도 생겼다고 합니다. 맞아요. 동반자도 할인이 돼요? 예예. 아, 그럼 태진아 씨 할인 되겠네. 아버님, 아침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른바 수능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업체들이 내놓은 각종 할인 혜택 덕에 네. 일부 젊은이 사이에선 수능표가 만능 할인 티켓처럼 여겨져 적게는 3만 원, 높게는 10만 원까지 거래된다고 합니다. 예, 예. 수능표가 아니라 수험표가. 워낙 이렇게 혜택이 많으니까. 근데 이렇게 남의 수험표를 자기 것처럼 행사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러게요. 안 돼, 안 돼.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이 수험표에는요, 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쓸 경우에요. 주민등록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하니까요. 아, 안 돼, 아, 안 돼. 절대 안 돼요. 불법이군요. 네. 아, 저 혜택 좀 받아서 머리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아, 네. 아, 저기, 뭘 굴려요? 대학생을 보기에는. 오늘은 노인대학이죠. 수험표라뇨. 아, 죄송합니다. 네네. 아, 그래도 학도 문화학도 나이 들어서 시험 보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아, 이게 나이가 뭔 상관입니까? 아, 맞습니다. 이 연예인 중에서도 만학도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만학도 바로 장동건 씨입니다. 오, 정말요? 예. 장동건 씨는 지난 2015년 한 사이버 대학교에 21년 만에 입학을 해서 화제를 일단 모았고요. 아, 수험표 할인 받으려고? 아, 그렇죠. 예. 장동건 씨 해당이 돼요. 정말요? 그게 아니라 예전에 네네. 그 장동건 씨가 학교를 네. 입학을 했었는데 졸업을 못해가지고 다시 학교를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수로 누가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나이 마흔에 만학도의 꿈을 이룬 김수로 씨도 계시고 김찬열 씨도 한 방송에 출연해서 만학도의 꿈을 이뤘지만 학사 경고를 받았다고 고백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